해외 주식 입고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해외 주식 1,000만 원 이상 입고 매매하고 혜택 더블로 받자. 해외 주식 입고하고 더블로 가. 이벤트 기간은 6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애톡쇼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고 우리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습관적 항체가 형성되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주 애톡쇼는 그 글로벌 감각이 뛰어난 젊은 피 3인방을 모시고 미국 주식 성공 투자 비법 편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리서치 정나영 연구원, 이원주 연구원, 기업 분석팀 자동차 담당 김민선 연구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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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주 애톡쇼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주 톡톡 튀고 젊은 감각으로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다 사실 애톡쇼는 처음 출연이에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주 그 기대도 많고 그 많은 역할을 해줄 거라 믿는데 우리 제일 먼저 우리 김민선 연구원이 혹시 뭐 준비한 거 있습니까? 항상 뭐 이 계절이 되면 제가 항상 어머니께 했던 게 하나 생각이 나서 제가 어머니라는 키워드로 이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 예, 그 숙연한 키워드로 웃음을 주기 쉽지 않을 텐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머니께 시험 성적표를 보여드렸다. 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니 언제 철들래?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은 직권방송 사상 최초로 이종 격투 현장을 보겠습니다. 민선아, 네. 어머니 이름으로 좀 맞자. 자, 이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이원주 연구원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거 있습니까? 아, 제가 이제 글로벌 리서치 팀에서 올해부터 일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한번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젊은 감각 이런 거 좋죠. 자, 글. 글로만 저희 리포트 읽어보시지 마시고요. 아, 로. 녹음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벌. 벌. 벌고 또 버실 겁니다. 아, 좋습니다. 젊은 감각. 이렇게 해줘야죠. 우리 김민선 연구원 앞으로 15분간 네. 무건수행을 하기 바랍니다. 무건수행을 하겠 여쭤볼게요. 자, 네.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우리 정나영 연구원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이렇게 글로벌 이제 저희 리포트 말고 녹음도 하다 보면 이제 벌고 버실 동학개미들이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요. 이 동학개미 분들이 요즘에는 원정개미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요즘 개미들은 바쁜가 봐요. 그렇습니다. 동학운동도 해야 글로벌 되고 개미들이죠. 원정도 가고요. 근데 이 글로벌 개미들은 한국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제 다른 국가에서 시작이 된 적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와타나베 부인 아세요? 그렇죠. 뭐 우리 김씨 부인. 네, 네 맞습니다. 와타나베가 바로 일본에서 가장 흔한 성인데 이분들이 이제 옛날 이제 일본이 저금리가 시작이 됐을 때 고금리 국가 자산에 투자를 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면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렇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엔 어떤 부인들이 등장을 했을까요? 우리 와이프는 아닌데. 아, 네. 미국에서? 아, 미국 스미스 부인. 네, 스미스 부인이 나왔고 또 2010년대 이후에서는 유럽에서 시작이 됐는데 유럽의 부인들은 이제 소피아 부인들이라고 그리고 차탈레 부인 이런 거 아닌가요? 아, 소피아 부인.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씨 부인들이 이제 활약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썼는데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제 왜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한국 투자자들은 지금 해외 투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2018년 기준으로 좀 이제 지나긴 했지만 한국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식 투자 금액의 79%를 한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GDP나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2%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좀 과도해 보이는 비중인데요. 자,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2% 미만이다. 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2% 미만이다. 자, 그럼 당연히 98%에 눈을 돌려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익숙하고 쉬운 거를 선택하는 건 사람의 본성이니까 자기 이제 모국, 자국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은 한국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투자자들에게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이를 이제 조금 논문 같은 데서는 모국 투자 편향 또는 홈 바이어스 퍼즐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홈 바이어스 퍼즐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 투자자들의 근데 이제 홈 바이어스 퍼즐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향성이지만 한국 투자자들의 모국 투자 편향이 유난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조금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높았으면 괜찮은데 안타깝게도 90년도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최근까지 한 120% 상승을 했는데요. 해외 주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미국이죠.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은 1990년도 이후 즉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약 740%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한국 이제 원정 개미들이 조금 일찍 미국 주식 직구를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부분이죠. 자, 90년 이후 코스피 수익률은 120%. 근데 미국 S&P는 740%.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 앞으로도 이러한 수익률 격차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산업 구조가 약간은 노쇠화돼 있고 성장률이 낮은 걸 감안하면 사실은 미국 쪽에서 또 추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해외 투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가 사실 미국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GDP로나 시가총액으로나 한국이 2%밖에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눈을 돌려봤을 때 미국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시장입니다. GDP 비중으로도 24%나 차지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미국에 투자해야 할 이유는 많은데요. 가장 먼저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익스포저 측면에서 저는 미국이 제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S&P 500 지수 종목들의 매출 약 45%가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투자가 세계 경제에 간접 노출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미국 뉴욕 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외의 해외 기업도 약 10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직접 미국 외의 해외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익스포저 측면에서 미국 주식이 당연히 강점을 가진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강점도 좀 같이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주식시장, 금융시장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는 점인데요. 큰 규모와 풍부한 유동성은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재기능을 발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거래소별로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기준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미국 뉴욕 거래소와 나스닥 거래소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야만이 사고 파는데 그 부족함이 없을 거고요. 예. 다음으로는 이제 달러 보유 효과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자산가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부각되곤 합니다. 1997년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한국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환경에서 환율은 1900원, 1500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1일 변동 제한폭이 폐지된 이후에 1998년부터 최근까지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간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44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 위기 시에 자산 가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좀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주식은 국내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산업에 투자 기회가 열린다는 점이 있는데요. 가령 한국에서는 에너지 업종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지만 에너지 업종 중에서도 원유 업스트림 업체에 투자할 수 없지만 미국에는 이런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 외에도 의약품 소매나 건강관리, 호텔 등에 특화된 세분화된 좀 리츠 업체들이 다양하다는 점이 미국 시장의 장점입니다. 또 이제 같은 산업 내에서도 미국 주식 시장에는 종목 선택의 폭이 한국보다는 넓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나영 연구원 얘기 들어보면 미국 주식 꼭 사야겠어요. 당연히 사셔야죠. 혹시 뭐 미국은 좀 다녀와 보셨어요?
아, 제가 못 가봤는데 이렇게 미국 주식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 언젠가 가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뢰가 확 떨어지네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그 달러 보유가만으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실제로 국내 자산가들도 안전자산인 달러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소유하면 곧 달러를 보유하는 효과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매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주식을 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미국 주식을 사야 될지 종목 선정 기준까지도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이미 미국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도 이제 글로벌 익스포저, 유동성, 달러 보유 효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기업을 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미국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 포인트인 혁신성과 주주가치 재고 노력을 짚고 싶습니다. 먼저 실리콘밸리로 대두되는 미국 기업들은 혁신성 DNA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혁신성이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확대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혁신성 지표인 연구개발 지출을 보면 미국 S&P 500 기업들은 지난해 말 기준에 매출의 3.5%를 R&D 지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이나 아시아 태평양 등 세계 지역 평균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혁신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과 서비스로 시장을 선점하고 그 이후에는 이런 뛰어난 기술력이나 자기네만의 강점을 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까지 성장해 간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앞서서 미국 주식시장 투자의 강점인 글로벌 익스포저나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 측면에서도 이 혁신성이 그런 장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죠. 또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꾸준한 성장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이 바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환원된다는 점이 강점인데요.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기업들이 이익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위해 지출한 비중, 즉 총 주주 환원 비율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 지표로 봤을 때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S&P 500 지수들은 평균적으로 이익의 103%를 주주에게 환원을 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28%를 환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도 배당을 늘려가는 기업은 많지만 배당의 역사가 긴 미국과는 여전히 좀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가령 또 이외에도 이제 미국 기업들이 갖는 장점이 있는데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측면에서 특히 이제 배당 측면에서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분기나 월마다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의 예측 가능성이 높고 또 현금 흐름 관리 측면에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삼모사니까 연말에 한 번에 두는 것보다는 분기 단위로 배당금을 받는 것도 분명히 현금 흐름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고요. 주주 환원 비율이 미국 S&P 500은 103%, 코스피는 28%. 이것도 상당히 좀 의외, 상당히 좀 놀라운 숫자 비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신성 부분은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IT 업종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덜 혁신적이냐 분명히 그건 아닐 텐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차피 글로벌 스탠다드는 북미 문화권에서 이끌어가다 보니까 애플이 만들면 소비자들이 다 따라가면서 그게 스탠다드가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북미 문화권 기업들의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만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나영 연구원 혼자 굉장히 고군분투해서 미국 주식을 왜 사야 될지 정말 피를 토하면서 열변을 해주셨어요. 이제 정나영 연구원은 편히 쉬시고요. 자, 우리 마이크를 이원주 연구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나영 연구원이 미국 주식 종목의 선정 기준으로 혁신성도 얘기했고 글로벌 익스포저라든지 주주 환원 등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기준들에 한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 테마로 분류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 대장주인 마가 모두 아시는 종목들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알파벳, 애플 등등이 아무래도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다 10%씩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테마로는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대로 북미 쪽 글로벌 스탠다드가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주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로 이제 이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IP를 보고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 그리고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강자인 어도비 시스템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결제 시스템에 다들 뭐 카드에 비자는 하나씩 있잖아요. 그 비자 종목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익숙한 기업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세 번째로 이제 미국에만 좀 있는
희소성 있는 투자를 해보자 할 때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들인데요. 일단 워낙 그 방산 산업이 원래 미국이 압도적으로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록히드 마틴 같은 1위 방산 업체를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그 정부 보안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이 부즈 알렌 해밀턴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우주여행, 영화에서 나오던 거죠. 우주여행 관련 주인 뭐 버진 갤럭틱, 그리고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틴더라는 소셜 어플이 있습니다. 이걸 돈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이걸 운영하는 매치그룹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종목들은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우리 이현정 군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좀 목소리를 깔고 질문하겠습니다. 아,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이런 대표 기업들 말고 이원주 연구원이 특별히 네. 전략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종목 말씀해 주시죠. 예, 최근에 아무래도 그 미국이 이제 화이 때리기에 들어갔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가 오해도 있고 쌉니다. 그래서 저는 램리서치라는 종목을 탑픽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어포더블 럭셔리, 그러니까 좀 합리적 가격의 명품인 코치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이 테피스트리라는 기업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램리서치와 테피스트리가 네. 지금 주가에서 상당히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네, 우리 네. 이원주 연구원이 전략적으로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램리서치가 어떤 기업인지와 투자 포인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반도체 장비 시장이 한 연간으로 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 공정이 있는데 시각 장비가 150억 달러로 가장 크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50% 가져가는 게 램리서치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1등 기업이고요. 2등 업체 대비 거의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로 이제 어디로 납품하느냐,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이랑 랜드 업체들 위주로 납품을 하고요. 두 개 고객사 매출량 합치면 7, 80%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들 아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TSMC 이런 업체들이 캐펙스를 늘릴 때 램리서치가 수혜를 보는 기업이고요. 저희가 5월에 다 같이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랑 이제 보고서를 썼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하반기 때 파운드리랑 랜드 투자는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1위 기업인 램리서치에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래서 시각 장비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예. 있고 하반기 반도체 투자 사이클에서 램리서치의 투자 매력은 돋보일 거다라고 예,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테피스트리는 어떤 기업인지와 투자 포인트 또 말씀해 주시지요. 네, 제가 이 기업 명품 기업이라고 소개드렸다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근데 이게 코치라는 기업이 코치 브랜드. 코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선 잘 안 사는데 근데 미국에서 많이 삽니다. 아니, 저희들 네.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명품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걸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샤넬이나 뭐 루이비통 못 사더라도 코치는 저희가 사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이제 뭐 코치 브랜드에서 거의 다 영업이익이 나기 때문에 코치 브랜드의 실적이 중요한 기업이고요. 그 첫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치가 되게 그 매출이 경기에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 최근에 미국에 거의 뭐 3천만 명 실업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럴 때 그럼 유럽 피어 명품 업체들을 살 거냐 아니면 뭐 테피스트리 같은 어떤 어포더블 럭셔리 브랜드를 살 거냐가 고민인 건데 근데 유럽 피어 업체들은 사실 예전에 경기 둔화했을 때, 그러니까 뭐 2008년, 2009년 때 매출액 거의 6%까지 까졌었거든요. 근데 테피스트리 같은 이제 소위 저렴한 명품 브랜드들은 그때 오히려 2% 매출액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낮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풀렸을 때 뭐 경기 둔화만 남아 있을 거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테피스트리가 굉장히 최대 피해주였지만.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업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네. 이러한 네. B급 명품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좀 더 그렇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그 유럽 피어 업체들 대비해서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명품 시장이라는 게 한 글로벌리 3분의 1 정도는 아무래도 그 중국인 관광객이 삽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본토에서 명품 소비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뭐 크리스찬 디올이나 뭐 LVMH가 파는 뭐 그런 브랜드도 너무 비싼 거예요. 예. 근데 테피스트리는 싸기 때문에 관세를 매겨도 중국 내에서 팔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피어비 업체들과 달리 테피스트리의 비즈니스 구조는 중국 매출은 중국인이 하고 미국 매출은 미국인이 하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뭔가 여행이 좀 제한되고 이럴 때 명품 업체를 사고 싶을 때 되게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현정 군이 명품하고는 좀 거리가 있게 생겼는데 예. 잘 안 써봤습니다. 명품계의 전문가인 것 같아요. 글로 배웠습니다. 예. 자, 우리 무건수행 중이신 이제는 수행을 마치시고요. 네. 혹시 뭐 삼행시를 만을 뭐 대안을 준비해 봤습니까? 제가 이제 자동차 담당이다 보니까 그냥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담당은 지금 일주일 됐습니다. 네, 퀴즈 좋습니다. 네, 차를 이렇게 발로 차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경찰에 신고해야죠. 우리 남의 차를 태워요. 그 영상이 하나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아, 네, 차 그래요. 아, 제가 정답은 카 놀라유입니다. 카 놀라유. 2점. 은근히 빵 터지네. 두 분이 이거... 이제 충청도 분이신 거죠? 네. 카 놀라유. 카 놀라유. 알겠습니다. 이걸 이게 반전이 됐고요. 자 이제 자동차 얘기도 좀 해봐야죠. 네, 일단 코로나 국면에서 네, 글로벌 자동차 네. 산업의 현황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현황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또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조금 공장 가동들이 이제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월 기준으로 뭐 글로벌 공장들 중에 대략 70% 이상이 좀 셧다운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공장 가동 비율이 한 80% 이상까지 좀 올라오면서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네, 그런 예. 정상화가 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좀 유럽은 4월 말부터 좀 정상화가 됐고 미국이나 뭐 남미 이쪽은 최근 5월 이후부터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업체별로 이제 뭐 재고나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때문에 뭐 가동률을 조금 조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정상화는 진행 중이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아차 멕시코 공장이 이제 26일부로 정상 가동되면서 이제 일단 전부 정상 가동 중인 그런 상황이고 또 일단 최근 100% 가동 중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예, 일단 회복 국면에 들어오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코로나 영향을 가장 부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네. 근데 그나마 유럽의 전기차만큼은 또 좋다라는 것 같아요.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중국이나 미국에서부터 좀 그런 수요를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올해부터는 아마 유럽에서의 수요가 좀 많이 그런 그 전기차의 수요를 많이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그 차량당 CO2 이산화탄소 규제 배출량을 기존의 130g 키로당 130g에서 올해부터 이제 키로당 95g으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규제책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일단은 판매량에 대한 그런 좀 필요성이 있었고 4월에 유럽의 이제 자동차 판매는 유럽 전역에서 평균적으로 약 전년 대비해서 80% 이상 감소한 부분은 있는데 전기차 판매는 일단 50% 정도 감소하면서 좀 그 내연 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판매량이 매우 좀 양호한 그런 상황을 보였고 특히 독일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32%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전기차에 대한 그런 확산세는 좀 유효한 상황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또한 좀 첨언을 드리면 프랑스도 최근에 뭐 전기차에 대한 부양책을 발표했고 뭐 대략 국가적으로 한 15조 원 규모로 해서 올해 6월부터 뭐 연말까지 전기차를 바꾸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좀 지급하겠다고 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최근에 뭐 저희 국내에서도 주식에서 전지 혹은 전기차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들이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그룹은 또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최근에 또 정의선 부회장이 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면서 주식시장에는 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개발 동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일단은 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이제 글로벌 업체별 판매 실적에서 현대차 그룹이 1분기 전기차 판매를 2만 4천 대를 하면서 세계에서 4위를 기록했고요. 이제 1위는 테슬라, 2위는 뭐 폭스바겐, 3위는 닛산, 4위가 이제 저희 현대자동차였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네, 일단은 계속 현대자동차의 그런 경쟁력은 좀 글로벌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뭐 그 현대차가 올해 말에 이제 전용 플랫폼을 eGMP라는 전용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인데. 이제 원래는 1차 수주에서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수주하고 또 2차 수주에서는 최근 LG 화학 제품을 수주하게 되면서 또
양사의 제품을 번갈아 수주받게 되었고요. 또 정의선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또 이런 회동에 따라서 또 향후에 SDI 제품들도 좀 같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또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개발 초기이고 하다 보니 향후에 또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전용 플랫폼 개발하고 나서 올해 말부터 N이라는 그 첫 모델을 출시하게 되는데, 이 모델의 또 그런 경쟁력에 따라서 향후에 현대자동차의 그런 글로벌 전기차 업체로서의 그런 경쟁력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은 내년 같은 경우에 양산 목표가 한 7만 5천 대, 그리고 후년에는 양산 목표가 약 9만 대 수준인데, 저희가 이제 1분기에 판매했던 전체 판매량이 그룹사 전체에서 2만 4천 대 수준인 걸 감안하면 일단은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낼 그런 차량이 한 7만 5천 대인 걸 감안하면 또 확산세가 이제 좀 더 가속화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약간 전기차에 소극적이다라는 평가도 받았었지만 네. 이제는 이 GMP라고 얘기하는 전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인 네.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단 뭐 저희 전기차 판매 자체가 전체 내연 기관 차에 비해서 약 2%에서 2.5%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 에 대한 그런 확산은 정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현대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따라잡고 있다는 점을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미국 주식 성공 투자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사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한국 주식은 분명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성공 투자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에 눈을 돌리는 것이 곧 합리적인 분산 투자이고 글로벌 투자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